중증 장애인 생산본 우선 구매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상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 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됩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련은 2022년 23년 우선 구매 실적이 0.16%로 법상 의무되고 있는 1%에 미달합니다. 왜 그런가요? 예, 이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 자체가 좀 병원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약품 또 의료기기 또 의료소모품 이런 데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장애인 고용 중증 장애인 단체에서 생산된 물품이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적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부서별로 업무 연락을 앞으로도 향후에도 많이 해갖고 중증 장애인 생산성 구매를 또 장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의료 장비라든가 의료 물품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기본적인 우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무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증장애 고용업장의 것들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우리 지금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대구시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중증장애 구매와 관련해서 2% 이상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겠습니다. 예. 그에 비하면은 정말 지금 저조한 수치입니다. 아까 우리 정일균 의원님께서 뭐 식당이나 뭐 음식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그러한 것들도 사실은 고려해서 우리는 구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의료원이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우리 의료원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 마련은 있으십니까? 예, 우선 그 1년에 대략적인 구매액이 약 한 140억, 150억 규모가 되거든요. 그 150억 규모의 1%를 맞추는 장애인, 중증 장애인 물품이 사실은 잘 찾기가 힘듭니다. 그걸 맞추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이런 취지를 절대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절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별 업무 연락을 부서별로 업무 협조, 업무 연락을 잘 취해서 이 중증 장애인 그 생산 물품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돌려서 정말 내년에는 가시적으로 1%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법상 나와 있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따라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변화되는 모습을 원장님 모시고 좀 기대하고요.